보기부터 만나보시죠. 1번 김범수. 오, 너무 멋있어. 2번 나얼. 와. 3번 박효신. 문제 드리겠습니다. 와, 멋있다. 다음 중 노래 실력이 가장 딸리는 사람을 고르시오. 맞춰주시죠.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세 분 중에 노래 실력이 딸리는 사람을 고르라고요?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유민상 씨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냥 노래 곡을 잘 만났다. 뭐? 운이 좋았다 싶은 사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야, 그거 더 이상하지? 그런 거 어떻게 골라? 자, 시간이 없습니다. 야, 10억이 걸려 있습니다. 나 큰일 나. 2. 그나마 뒤틀 없어. 내가 좀 아는 분을 저기. 1번 김범수를. 아, 유민상 씨께서는 김범수 씨가 노래를 가장 못한다. 아니,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아는 그게 있어서. 아, 원래 안다. 예, 예. 김범수 씨가 노래 못하는 걸 원래 알고 있다. 아니, 쓸데 조용히 해, 너. 조용히 해라. 넌 노래하지도 말고 조용히 해라. 아니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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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어. 김범수 가수도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그 아니야가 아니야, 알겠습니다. 아니야. 유민상 씨 아쉽게 아니야. 틀리셨습니다. 야, 그럼 정답 뭔데?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여러분은 지금 김범수 씨는 가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개그맨 겸 가수인 개가수. 아니요, 저는 가수한 적 없어요. 아, 가수한 적 없어요? 없어요, 무슨. 아, 착오가 있었습니다. 네. 개그맨 겸 돼지인 개돼지 유민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야. 두 번째 문제는 KBS 아나운서 박소라 양이 출제해 주시겠습니다. 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나운서 박소라입니다. 유민상 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은 신조어에 관한 문제입니다. 신조. 모솔, 즉 모태솔로라고 하죠. 모태솔로는 유민상 씨입니다. 정답입니다. 뭘 너희들끼리 정답입니다래요? 네.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맞추셨고요. 누가 맞췄는데 누가? 네,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은 신혼여행에 관한 문제입니다. 어? 유민상 씨가 만약에 신혼여행을 가신다면 만약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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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진짜 만약에 알아, 기적적인 확률로 알았다고! 아,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? 어, 왜 계속해요 근데? 어, 저러니까 연애를 못하지. 뭐라고? 어, 별거리야 진짜. 여보세요! 이봐! 아니, 저 여자는 무슨 내가 모든 여자한테 인기 없는 줄 알아요? 정답입니다. 뭐라고요? 뭐가 정답이야? 자, 계속해서 유민상 씨 상금 10억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너 10억 없지? 유민상 씨 지금 제 손에 현금 10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야, 좀만 성의 있게 쓰지 그랬냐? 자, 보이시나요? 야, 그게 한 과연 번... 이 10억의 주인공이 나타날지 계속해서 다음 퀴즈 만나보도록 야, 버렸어, 하겠습니다. 땅바닥에 버렸어, 지금. 자, 다음은 축산에 관한 문제입니다. 고기 중 가장 육질이 부드러울 것 같은 고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, 이런 되겠습니다. 문제를 내야지 전문 분야 아닙니까?